예! 새로 나온 글리터 색칠놀이래요. 글리터는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반짝반짝 글리터 색칠은 물론 스티커, 만들기, 그리고 게임까지 와우. 한 번에 다 즐길 수 있는 색칠 놀이북이에요. 반짝반짝 색칠을 다섯 가지 색상으로 즐길 수 있는데 색상이 부족하면 그때는 색연필을 이용하면 돼요. 오, 이렇게 기본적인 주인공들 색칠하기부터 있고요. 사진 완성하기? 아, 여기는 스티커를 붙이는 놀이고 규칙 찾기 게임도 있고 뭐 말해 뭐래 놀아볼게요. 여기에 예쁜 내 친구들을 한번 색칠해볼 건데요. 글리터와 색연필을 이용해서 멋지게 완성해볼게요. 되도록 글리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색상은 원래 귀신의 색상과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주세요. 구미호, 청목형형, 취생, 양갱이를 최대한 글리터를 써서 색칠해봤는데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다른 페이지로 넘기고 싶지만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말라야 되거든요. 지금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 오 색깔 이쁘다. 이렇게 묻어나옵니다. 어쨌든 다 마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또 갖고 놀아볼게요. 말라라.
너! 짜잔! 이렇게 글리터로 예쁘게 색칠을 해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반짝반짝 다 말랐어요. 은색의 구미요. 정말 불타오르는 것 같이 빨간 청목형이요. 색연필과 함께 사용해준 취생. 그리고 오! 양갱이는 색이 구분되시죠? 귀여운 양갱이까지 확실히 반짝반짝한 글리터가 들어가주니까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잘 굳었어요. 그 다음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홀수 익히기, 짝수 익히기. 아, 초등학교 때 배우는 홀수와 짝수에 대한 이야기군요. 힌트,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홀수. 홀수는 이런 거예요. 1은 혼자죠. 3도 둘이 짝지으면 하나가 남아요. 짝이 없는 애가 남는 게 홀수예요. 그렇다면 짝수는 2, 짝이 되고요. 4는 2, 2, 짝이 되고요. 이런 걸 짝수라고 해요. 너무 쉽죠? 1, 물음표 5, 7, 9라고 했는데 1부터 10까지의 수중 그 다음 홀수는 누구일까요? 아들 몇이에요? 1, 3, 5, 7, 9. 띵동띵동.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10까지라고 했잖아요. 아우 시끄러. 이야, 할로윈 선물 상자를 만들어보세요. 이런 건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할로윈 신비 상자도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뭘 넣지? 딱풀 같은 거 아니면 보물? 보물을 넣고 이렇게 보관도 할 수 있어요. 신비 얼굴이 아주 잘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다른 그림 찾기도 있는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두 그림을 보고 다른 곳을 다섯 군데 찾아 2번 그림에 캔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캔디 스티커면은 아 이건가 보다. 일단 왜 눈에 한 번에 안 보이죠? 어? 구두리가 이거 이야 너무 다른데? 캔디 뭐가 다르지? 여기서부터 못 찾겠는데요 바로? 뭐가 다르지? 아 리온이 단추 띵동. 그리고 야 처음 것만 쉬웠지 어렵네. 어려워. 여러분은 벌써 찾았을 것 같은데 다섯 개를 어딨냐고요? 어 금비 여기. 오케이 세 개. 나만 느린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웜에. 아니 이 부분이 틀린 건 알겠는데 이건 구두리 때문이잖아요.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구두리가 통으로 달라서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다음 미로 찾기입니다. 이런 건 빠뜨릴 수 없죠. 신비아파트 친구들이 귀신들을 피해 도착지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세요. 일단 스티커를 먼저 붙여줘야죠. 리오니 스티커도 이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짠. 아이고 내 색연필 부러졌다. 이렇게 아 요로 가면 입질쟁이 풀. 요로 가볼까요? 아! 양갱이한테 갔다. 일로 가봅시다. 취생. 아 여기가 접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도착!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색칠 놀이도 있는데요. 역시 피규어 모습은 귀엽죠. 벨라와 우사첩도 있고. 이야! 진명 있는 색칠 놀이에 이렇게 한자가 나온 거는 처음 봤어요. 신기한데? 다양한 게임들이 들어있는 글리터 색칠 놀이북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책 나오면 소개해드릴게요. 안녕!